모든 배우들이 다 춤을 너무 열심히 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.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그렇죠.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네. 하여튼 아니, 그렇게 네. 얘기 안 하고요. 지현 씨가 물어보죠. 감독 어떻게 해?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냥 쳐다봐.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테이크 두 번 테이크 딱 찍고 끝냈는데 중간에 포착이 마음에 들면 네. 네. 근데 계속 저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. 물론 전지현 씨가 이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드라마가 쌓이고 난 다음에 저 여성의 얼굴을 끝내고 싶다는 건 아니지. 현장에서 만나 결정. 그런 여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인이 없어. 아예 뭐 제가 시나리오 써가지고 가면 부엌에서 담배 딱 물고 이렇게 시나리오 읽죠. 저는 그걸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담배를 피면 시나리오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살짝 웃어요.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. 그 조상경 우리 실장은 제가 범죄의 재구성 때 같이 했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데뷔를 못하고 그 빌빌거리던 그 시절에 유상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일을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당시 영화계에서는 다 진정성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거칠게 찍고 그런 장르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유수환 감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의 스태프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촬영 감독인 최영한 지금은 친구가 됐지만 그때는 막 그리고 이제 상경 씨 그때 또 유성희 미술 감독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올드보이 끝난 직후라 잘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상경 씨랑 작업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 영화도 역시 많은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식 자체가 틀리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배우에게 그 배우가 흥미를 느끼고 걸맞는 의상을 입혀줘야만 배우가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캐릭터를 창조하네요, 의상. 네,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양연화를 찍을 때 장만옥이 지파오. 네. 저도 장만옥이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파오를 딱 입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감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배우들이 자기가 진짜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상이 네 감독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필요가 없고 감독은 그냥 웃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렇죠. 아 저는 또 숨도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사할 때 그런데 그 의상을 입었을 때만 그 배우가 진짜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고 조상현 실장은 정말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타짜도 같이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일을 했는데 아 왜 역시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지 또 네. 조상영 씨의 정점은 아마 상의원 상의원도 굉장한 그렇죠 네, 굉장한 회상이죠. 영화 그 뭐, 대중들에게 조금 평가받지 못했습니다만 의상은 아마 조성영 씨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들을 총동원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